시간이 지나긴 지났죠. 그런데 그 방미 성과 관련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최초로 정상회담을 이렇게 안 하는데 해외 순방에 한 점에서 주목을 끌고 가장 큰 이제 나라고 한미 동맹관계 때문에 주목을 끌었죠. 그렇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 과연 이제 새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미국을 방문한다는 차원 이상이 뭐가 있을까? 거의 딱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대북 문제 정도 했었고 추가로 나왔던 것이 뭐 원자력 협정 6.5인데 이 부분은 이미 사전에 대북 문제가 커져가지고 이렇게 협상 여지가 별로 없는 2년 연장하는 걸로 되어버린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대북 미국 순방을 통해서 방문을 통해서 대통령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렇게 부스를 얻어버리지 않았었다. 다만 첫 방문이기 때문에 박근혜라는 여성 대통령의 국제 무대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을 차지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점에서는 우회 연설을 포함해서 일정하게 좀 성과를 거둘 좀 폼이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느냐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좀 국내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되게 외신들도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하루도 지나기 전에 윤창중 사건이 터져가지고 꺼졌는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윤창중 사건이 터졌지만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그 순방 효과라든가 아니면 국내 정치 전반적인 지도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미칠 정도는 안 됐다. 제가 왜 이거 굉장히 큰 일인데 이게 결정적인 타격을 안 미쳤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흔히 이제 집권 여당을 옹호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박근혜 대통령 문제가 아니고 친모의 문제였을 뿐이다라고 확정시키는 그런 해석보다는 저는요, 이미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장 취약점이 됐던 것이 인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났던 것 같았고, 그 핵에 윤창중이 있었고 그 일이 터졌기 때문에 거발하라고 터지는 수준에서 일정한 파장은 있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에서 기대했던 의외의 사건이 터진 것은 아니었다. 인사 문제 터진 것이, 윤창중이 터진 것이.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일정한 타격을 있었어요. 결정적인 타격을 안 했다고 봤습니다. 해보자면 첫 순방으로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뭔가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윤창중 사건이 터지는 것도 많이 삭감했는데 결정적인 타격은 있지는 않은 것이다. 그 이유는, 인사 문제를 비롯하면서 이미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마이너스로 작용해왔던 요소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다른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라든가 노무현 정부 시기라면 현재 50%를 내에 있는 50% 중반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지지도는 그게 괜찮을 편이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방문에서 관심의 초점은 한미 대북 정책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왔던지 궁금한데 혹시 했던 적절한 메시지는 좀 나오지는 않았죠. 한미 두 나라가 기존 입장에서 하기엔 그러니까 북이 먼저 대화를 해라, 태도 변화를 해라, 그러면 대화할 수 있다는 그 이제 문법을 다시 이제 적용을 했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최근에 한반도 그 긴장을 이제 풀어가는 그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는 계기로서 이제 몇 가지는 못했던 거를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윤창중 방문 때문에 그 방미 이후에 그 국정운영에 좀 차질이 빚어진 거는 분명해 보여요. 일단 방미 성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정상적인 적절히 국정운영에 박차를 끼해가지고, 지지율을 이제 계속해서 더 이제 끌어올린다는 60%대 지지율을 이제 만착시키는 그런 구상을 이제 가장 싶은 편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방미 그 성과나 이 효과 이 부분이 윤창중 그 파문 때문에 이제 다 이제 덮여져 버렸고, 그리고 좀 정상적인 국정운영 부분이 좀 찬물이 끼얹어지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정치 속방 상태 아닌가 이제 봐요. 그러니까는 박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을 해서 이 국정을 주도력을 가지고 그렇게 힘있게 끌고 나가는 그런 부분도 좀 많은 것 같고, 아무래도 윤창조의 후유증 그 여파가 좀 일정 기간 좀 간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윤창조 파문이
계속해서 이제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상태로 가는 것도 지금은 아니고,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상태에서 지금 초반 국면을 맡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은 윤창조 파문은 매듭은 뭐 분명히 좀 제대로 지어지진 않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파가 수주까지 얘기는 했지만은, 그리고 뭐 이제 진상규명 문제가 그 성추행 관련된 윤창조 개인의 성추행 부분과 관련된 진상규명은 이제 미국 경찰 조사를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치더라도, 이 청와대의 이제 대응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은폐, 또 이제 후보복들, 부마후보복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설명이 되지 않고 그냥 이제 방치돼서 그냥 이제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권 차원에서 보면은 이 문제가 좀 말끔하게 매듭지어지진 않고 시간 속에서 이제 그냥 끝이 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한계는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이 저 5월 27일입니다. 정확히 2주 전에 청와대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하는게 딱 2주 됐어요. 하도 윤창중 해갖고 무지하게 시간이 흘렀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지금 보름이 채 안 됐습니다. 대통령이 사과한지.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방미 정부를 봤을 때 세 가지 각도에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한미 관계, 즉 외교적 관점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는 저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북한의 제 3차 핵실험, 그 이후에 야기되어 있는 한반도 긴장 고조,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상태에서 북한이 문제 개성공단에서 노동자, 근로자들 전원 철수시키는 극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가서 어쨌든 앞으로 4부 4년 동안 한미 간의 폭을 맞춰야 될 박근혜 오바마 간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적극 지지를 도출해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는 미 행정부와 미 입법부를 상대하고 특히 이제 오늘 미 입법부에서 한미 4.45 합동연설 등을 통해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이른바 서울 프로세스, 물론 구체적으로 거기서 논의가 진척된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 그 화두를 던짐으로써 향후 미중간에 한반도 이 권역에서 벌어질 수 있는 미중간의 파워게임에서 우리도 일정 부분 중재자의 역할을 갖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우리 스스로에서 자리매김을 단출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건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아까 조금 전에 김만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 사안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 크게 손에 딱 잡히는 결과물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한미 양 정상이 첫 수인사를 나누고 어떻게 보면 뭐랄까 앞으로 향후 4년 동안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서로 가늠해 보는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성과를 갖다 거둔 그런 회담이 아니었나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내부적으로는 사실 윤창중 씨 사건으로 벌어진 그 일종의 자그마한 위기인데 그 위기를 갖다 청와대가 어떻게 관리하고 또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과정에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인선도 굉장히 늦었습니다. 사실은 그 어느 때만 늦고 그 다음에 인사, 그 다음에 각부 장관들을 갖다가 임명하는데도 상 진통이 있었고, 어쨌든 대통령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진들을 구성한 지 한 100일이 채 안 된, 석 달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한번 튜닝한다고 그러죠. 이제는 여러 가지 조합을 맞춰놨는데 그것이 제대로 조화롭게 돌아가는가 하는 식의 어떤 전체적 조율을 맞춘 것은 좀 절호의 기회였다고 봐요, 이번에.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저 윤창중 씨 한 사람을 갖다가 사퇴시키고, 파직시키고, 그리고 이남기 홍보수석도 질질 끌다가 한 일주일 이상 끌다가 마무리시키는. 그래서 이남기와 윤창중 이 두 사람 선에서 매듭 짓는 것은 상당히 너무 뭐랄까. 앞으로 좀 절호에 어떻게 보면 튜닝을 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청와대 참모진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가 보면, 한간에 들리는 말로는 보면은 이남기 수석이 혼자 뒤집어 쓰기에는 또 윤창중 전 비서관이 전 대변인이 혼자 모든 걸 갖다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시스템이 너무 엉망으로 돌아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좀 더 귀를 갖다 크게 열고 어떤 뭔가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대국민 메시지 차원에서의 문제입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선 시절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여성의 권위, 본인이 후보 시절부터 4대 악 근절을 얘기했어요. 4대 악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성폭력, 뭐 가정폭력 등인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이제 브로이진 프레지던트로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어야 되는가 국민들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이남규 수석, 돌아와서 이남규 수석, 그 다음 날 비서실장의 또 사과, 그리고도 어떤 3일이 지났어요. 대통령 대국민 사과. 사과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시의 국민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어떻게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투사시킴으로써 국민들에게, 아, 박근혜 대통령이 역시 여성 대통령으로서, 또 독신 대통령으로서, 또 여성 권익과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단호하구나. 그래서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늘 말씀하시는 무신불립, 그러니까 자기가 지켰던, 자기가 했던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킨다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무슨 뭐 양파 한 꺼풀 벗기듯이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함으로써 그냥 뭐 사과도 막상 대국민 사과, 뭐 2주 전입니다. 대국민 사과하고도 보면 뭐가 뒷맛이 개운치 않고 찜찜한, 그러다 보니 야당으로부터 또 아니 당초 뭐 인사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없지 않았냐 하는 또 역공의 빌미를 주는, 그래서 대국민 메시지도 깔끔하게 처리함으로써 전화 위복에 기회를 삼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메시지 관리도 못했다. 즉 이 또한 박근혜 대통령을 보조하는 청와대 참모진들의 좀 정무적 강령의 무딘, 이런 것들을 갖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국제무대에서는 뭐 아주 무난한 그 데뷔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금방 다들 이야기한 대로 대북 문제에서는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 이렇게 그 닉슨 독트린처럼 뭔가 남북 관계를 이렇게 교착 상태를 갖다가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뭔가는 없었다. 오히려 더 이렇게 그 비핵삼천 MBA 프로젝트처럼 이것도 결국은 선제적으로 어떤 북핵폭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서로 간에 뭐 또 국제적으로 선포한 거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2004년도 9.19처럼 이렇게 동시적으로 어떤 이 여기서 바라는 그 비핵화, 북핵 포기 이런 부분하고 어떤 평화협상 뭐 이런 부분들이 동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기대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점은 아쉬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금방 우리 양태순 평론께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는 그 박근혜 지지층의 어떤 콘크리트 지지층이 날 수 있는 부분에서 지난 대선 때 위력을 발휘한 게 그 여성표입니다. 여성표. 그 여성표에서도 예를 들면 한 40대 이상의 그 여성표, 50대 이하에서는 아주 뭐 몰표가 나가지고 충청도 어느 지역에서는 거의 뭐 100% 이렇게 가깝게 나왔다 그러던데, 이 굉장히 좀 흔들려 버린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 이 시중에 있는 사람들도 이 윤창중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와대 대변인으로 또 임명했다라는 정도는 다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호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고 그것의 그 이 처리 과정에서도 무언가 자기들이 기대했던 어떤 또 내세웠던 박 대통령 그런 모습으로 안 와닿았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 50대 이상 여성 완전히 100%에 가까운 그 지지표가 흔들려 버렸다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그 듣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인사 만사다 그 어떤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이 행위 중에서 국정 운영 중에서 인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인사 때문에 뭐 30%대로 떨어질 위험에도 처하고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남북 위기 고조 속에서 그것이 50% 나가서 60%까지 올라갈라 하다가 이번에 윤창중 사태로 다시 50%대로 했거든요. 그 초기에 그리고 가반 대통령으로서 초기에 이 자기가 국정 운영에 힘을 가지려면은 제가 볼 때는 한 70% 정도의 지지를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어느 누구도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48%도 지금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 잘하길 바란다. 정말 우리 경제를 갖다가 대사에 좋게 이게 이긴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정말 소수의 어떤, 응? 정말 마음을 바란다. 이런 사람 제외하고는. 이정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뭔가 이게 지금 새 정부 초기인지, 100일도 안 된 정부 초기인지, 아니면 이 건물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어요. 이 사회가, 경제가.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오로지 이거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첫 번째 인사 문제 아닌가. 왜냐, 혼자 모든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서 각 핵심 파트, 지난번에 그 이야기했던 경제면 경제, 그다음 복지면 복지, 이런 태스크포스 팀들이 움직이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 사회와 나라에 활기를 주고 에너자이즈 역할을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인사를 지금 저렇게 하다 보니까 뭐다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그 누가 이야기한 대로 어쨌든 간에 이 폭풍 어떤 지침을 이야기하면 폭풍 메모하게 바쁘다. 예를 들면 거기에서 어떻게 창조경제가 일어날 수 있느냐. 뭐 그래서 뭐 우리가 3대 미스테리 무서운 이야기 넣고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 전반적인 국정운영이 방비성과 속에서 뭔가 새롭게 치고 나가지 않는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했지만 실제로 그 윤창중의 문제는 우연이죠. 그 우연에서 어쨌든 필연적으로 어떤 초기에 어떤 인사 및 국정 운영에 있어서 그 난맥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수습하고 다시 동경을 받아서 지금 나가야 그 될 때다. 그런 점에서 이 뭔가 박 대통령이 최소한 정권 주도 세력 내에서라도 어쨌든 새로운 어떤 그 협의와 합의 이런 부분으로 새롭게 그 진정을 또 자세를 구축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한번 좀 말씀드리면 아까 좀 구체적으로 그나마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 한미정상회담 대국민이었다고 했습니다. 양극단으로 볼 수 있었다. 이게 쟁점은 지금 개성공단 문제가 쟁점이 됐지만 또 이해관계는 미국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사안에서 과연 얼마나 될 수가 있었을까. 한편으로는 어차피 무력한 사안일 수도 있었고 또 반대로 보자면은 우리 문제까지 포함해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해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을 통해서 큰 틀의 세계 구도까지 동북아 전체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대도 가능할 수도 있는 근데 이번에는 쉽지 않았다라고 가지고 갔다 온 다음에 윤창중 문제 때문에 방북 성과 아니 방미 성과를 토대로 여러 가지 좀 차근차근 할 수가 있었는데 기대를 못했다라고 했었는데 과연 무슨 이미지상의 성과 빼놓고 극적인 성과 차근차근 추진할 뭐가 있었나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전 역설적으로 오히려 성과가 있었다면 인사 문제 실패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논쟁을 시작할 수 있는 최대 성과가 윤창중 불안하게 된 것이다. 그럴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한데 그 관련해서 아까 지적한 걸 보니까 세 가지로 윤창중 사건을 계기로 해서 되게 세 가지로 지적한 것 같아요. 하나는 4대약 얘기했던 사자치단 인식이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처절하게 인식하고 했다면 국민의 건강을 오히려 받는 쪽으로 갈 수 있었다는 쪽에 그리고 박 대통령의 요구를 기대하고 인사 문제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또 하나 국민들과 동떨어진다고 했던 것이 그런 사람일 줄은 몰랐다라고 답했던 부분 같은 경우에 국민들은 되게 뭐 물론 윤창중의 극단적인 그 다른 스타일이라도 행태하고 성추행 문제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많을 걸로 예상했었는데 본인만 그런 사람일지 몰랐다 뭐 이런 것 조금 다시 한번 본인의
느끼게 전달이 됐으면 하고 싶고요. 시스템 문제 제기할 때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시스템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저는 리더십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정착이 났던 간에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리더십 구조라면 그게 작동하겠는가. 예컨대 이번의 경우도 시스템 이야기할 때 가장 큰 게 허태일 비서실장 얘기를 하거든요.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조직사고로 봤을 때도 역할 할 수가 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꼼짝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 점에서는 저는 그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리더십 뭐 그 방향에서 좀 어떤 뭔가 좀 궤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접근해야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문제는 좀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청와대 인천 늦어진 것도 사실 보자면은 그것하고 관련이 돼 있다. 홍보 수석으로 대충 희생양 형태로서 했지만은 제대로 처리를 했다면은 저는 비서실장 관련해가지고 처리가 됐을 것이다. 그렇죠. 아무래도 초기에 바로 지금 비서실장하고 소통이 되고 커뮤니케이션 돼가지고 전달이 되고 그 조치에 따른 처리가 아니겠나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만약 이 문제가 풀렸을 때 비서실장 입장에서 이러이러하게 조치를 했고 만약에 본인이 책임진다면 책임지는 것이고 이런 입장을 보였더라면 국민들이 아 그래 작동하는 거다라고 봤는데 내막으로 보자면은 허태열 실장 중심을 했는데 밖으로 알려진 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정리하다 보니까 늦어진 게 아닌가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시스템이 작동할 만한 그런 공간을 주는 리더십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첨언하시고 김만은 박사님도 말씀을 좀 첨언하시면 아까 유창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전 수석비서관에 이렇게 적응을 하고 수요일 되면 월요일이죠. 대수비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이 한다고 할 때 그 모습이 TV에 비춰지는 건 한심해요. 대통령은 계속 무언가 계속 말씀하고 있고 수석비서관들은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들은 받아쓰기 한다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뭐 보면 12,000자, 14,000자 12,000자가 얼마인가 봤더니 200자 온 거지 60장이에요. 200자 온 거지 60장이면 그거 받아쓰기만 해도 숨이 아플 겁니다. 아마 손목이 아파서 못 쓸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만기를 칠남하듯이 그 세세, 심지어는 예, 국가에서 할 일까지도 그러니까 각 부처의 중앙부처 국가에서 할 일까지도 일일이 지적하고 나면 수석비서관들이 과연 그걸 수용해낼 수 있을지도 두 번째는 수용해서 그것도 정부에 전달하면 그러면 정부에서 그 세세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다 막 본물수까지 쏟아지는 그 주문을 갖다가 과연 그 부처에서 수용 해서 집행에 옮길 것인가. 통상적으로 만난 관료들의 공통적 의견은 무시해버립니다. 시간대하고 무시해버리고 그야말로 복지구동을 흘러가는데 아까 우리 저 김만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식의 어떤 뭐 과도한 리더십 코드스 만기 칠남하듯이 또 뭐 모든 것을 본인이 장악하듯이 하는 그런 특유의 그 리더십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서실도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각 공무원부처는 그래 보시죠. 한 1년 지나고 나면 다 뭐 될 텐데 하는 식으로 복지부동하는 또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통령 어디서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참모들이 수석비서관들입니다. 비서실장과 그 자리에서도 14,000자 12,000자를 통원할 정도면 도대체 그 많은 정보는 어디서 박근혜 대통령께 입력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 너무 놀라지 마시고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보면 우리 중국의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그랬답니다. 밤 12시에 일어나갖고 새벽 6시까지 6시간 동안 엎드려서 그다음 항상 진무를 받는데 그때 전국에서 당 서기들이 보내오는 걸 다 일일이 보면 거기다 보고 빨간 그 붓으로 뭐 나한테 중국의 전통인가 봐. 네,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그건 그만이 50년 전 이야기고 60년 전 이야기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어디서 그런 수석비서관, 아니, 사실, 거꾸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수석비서관들이 말을 하고, 보고를 하고, 대통령을 듣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은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었는지, 와, 12,000자. 수석비서, 12,000자 읽어보세요. 읽는 데만 거의 1시간 걸립니다. 최영애 충성지국장이 이제 중국을 다녀왔는데,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이제 좀 해석이 높은 걸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CNP 중앙에서 만났을 때 대화에서 규명하고 6자회담 여기까지 이제 거론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6자회담 뭐 복귀까지도 뭐 시사한 거를 해석이 한때도 되기도 했었는데 근데 정작 이제 귀국 후 북한 이제 그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그게 아닌 것 같더라는 6자회담 얘기는 전혀 거론도 안 하고 박 대통령에서는 이제 비난이 이제 쏟아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중국에 대한 이제 체면,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그런 정도 아니냐 상당히 좀 이제 평가 전환이나 이런 논조들이 오늘 아침에 좀 이제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최영기 국장이 이제 북한에서 갖고 있는 위치, 그러니까 뭐 김정은의 이제 최측근이라는 점, 그리고 북한 군부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가 중국에 가가지고 뭐 대화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까지 그 태도를 뭐 좀 전혀 반대 방향으로 이제 가져가는 그렇게 좀 받아들여도 뭐 무방하다 그렇게 이제 좀 이제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게 너무 이제 6자회담이라는 틀에 복귀하느냐 여부를 이제 초점을 맞추면 이게 얘기가 이제 좀 달라지는데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6자회담의 복귀 형성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북한은 미국과의 어떤 양자 대화 이런 거를 추구로 원할 텐데 그거는 또 이제 한국이나 미국 입장에서 이제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은 굳이 뭐 6자회담 아니더라도 서로 접점을 마련은 가능하다고 봐요. 이럴 때 이제 4자회담 같은 거 이미 그런 뭐 우리 정부에서도 한때 뭐 관심을 통한 바가 있었고, 그래서 예컨대 뭐 사자회담이라는 틀로 좀 더 실효성이 있는 그런 거로 대화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거를 뭐, 너무 그렇게, 뭐, 그렇게 좀 의미를 축소시킬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그 정도, 최용의 국장 정도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은, 그거를 이제 대화 국면으로 가져가는 좀 계기로 삼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부가 지금 태도를 보면은 좀 상당히, 의식적으로 이제 좀 댕담한 반응을 근래 들어서 좀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제 좀 모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략적인 내용이고 네, 그죠. 한참 그, 정말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조성이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든 대화를 하자. 이 메시지를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 차례. 근데 정작 북이 이제 누그러지고, 이제는 북에서 대화 얘기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또 정작 이제 냉담한 반응을 지금 일관되게 보이고 있어요. 지난번에 개성공단 그 반출 그 협의 가능성 얘기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평가 절하를 하고 있고, 이번에 그 최영의 이제 그 발언에 대해서도 이제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기싸움이죠. 이제 북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도 이제 기싸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너무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북에서 그런 대화 얘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정도만 가지고는 지금 이제 대화 응할 수 없다. 전에 분위기하고는 좀 달라진 거예요, 사실은. 전에는 일단 대화로 풀자, 모든 거를. 상당히 다급한 상황에서 그런 메시지가 왔는데, 이제는 대화 얘기가 나와도, 무조건 뭐 대화에 우리가 응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사실상 북이 먼저 대화에 앞서서 성의 있는 어떤 원칙 있는 모습을 먼저 보여줄 거. 이거를 이제 이를테면 사실상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모양새가 이제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좀 이제 기싸움 차원에서 남북이 여전히 지금 이제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정부도 지금 그렇고. 그래서 뭔가 좀 더 그 통 큰 리더십, 이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게 좀 박 대통령한테 좀 요구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이 교착 상태를, 이제 위기 상황에서 좀 교착 상태로 좀 변화는 됐는데, 이 상황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의 그 작동이 좀, 필요하다 느낌도 봅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따라서 어쨌든 간에 뭐 북중 간의 관계든 간에 남북 간의 관계든 간에 이것저것 하셨다면 이벤트가 생기면 의미하게 지나든 어쨌든 간 연결고리가 되는 간에 뭔가 이벤트가 있던 것은 좀 문제가 풀리는 방향으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긴 합니다. 와다시피 최근에도 아까 오히려 지금 원자재 반출 관련해가지고 회담을 제안했다가, 그 다음에 북한계 압박했다가. 또 마찬가지로 북쪽도 뭔가 그 6.15 몇 주년 기념 같이 또 행사하자고 했다가, 또 어제 그제 또 박근혜에 대해서 세게 얘기를 등등 보는 문제가 어쨌든 뭐 풀리는 쪽은 아닌데, 어쨌든 어느 쪽든 간에 이런저런 계기가 생기면 그걸 계기를 좀 말하고 마련해질 것이라는 것인데,
어제 무슨 뭐 또 오늘 아침 쪽에 미국 쪽에 보도를 인용한 것들을 보면은 당장에 무슨 뭐 육자회담이니 비핵화 이런 문제보다는 북중 관계 초점을 맞춘 실용의 방법 아닌가 이런 식으로 중국이 너무 지금 한미 관계 틀 속에 중국이 너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자칫하면은 북이 완전 고립되는 곳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뭔가 타개해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은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일정하게 부분이 조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쪽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북중이든 북미든 남북관계든 간에 시도하고 또 왔다 갔다 하고 당장은 성사가 안 되더라도 뭔가 여기 이게 있다 보면은 앞으로 좀 고리가 생기고 좀 커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서면 하는데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국, 미국이 중국의 역할을 강조를 하고 좀 중국을 하여금 북한에 좀 압박을 넣는 쪽으로 이렇게 역할을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지금 미중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고 또 한중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 와서 만났는데 그 측면하고 또 중국 입장에서 북한을 설득해가지고 거꾸로 이제 한중 관계나 한미 관계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자기들 주도적 역할이랄까 그런 걸 좀 높이는 그런 거하고 양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전번 이제 방미 박 대통령 방미를 보면서 조금 걱정됐던 대목이 있다면 한미 동맹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해가지고 바로 뒤에 있을 이제 한중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 스탠스가 좀 좁아지는 게 아니냐 그런 걸 했었는데 지금 이제 뭐 중국이 지금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 건 뻔하다고 봅니다. 우리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또 같은 생각인데 그 대신 남쪽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런 이야기 아니겠나 싶은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어느 측면이 우세하다고 보시는지 그런 것들 좀 이야기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방송하고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큰 틀에서는 지금 이쪽 한반도 이 서태평양에 어떤 패권을 놓고 중국과 미국이 아주 강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미국은 지난 아프간 이락전 이후에 계속 군비를 지나치게 했었고 그 결과 이제 2008년에 재정 위기 맞지 않습니까? 재정 금융 위기 맞고 그런 가운데 굉장히 국제적 리더십이 많이 떨어지고 태평양, 서태평양, 북서태평양에 있어서도 굉장히 뭐랄까 그 패권 그동안 한 60년 이상 유지하던 패권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는 G2를 명실상부하게 인정하라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시그널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 너희는 몰라 경제적으로는 우리의 한 80% 60%까지 따라왔을는지 모르지만 뭐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으로 봤을 때 너희의 가치를 갖다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로 주장할 만큼의 아직 리더십은 없으니까 그거는 어불성설이다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면서 그것이 지금 이 한반도에 손에서 닥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아까 이명식 주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문제를 놓고 과연 미국과 중국이 어떤 패권의 이동기에서 어떤 누가 주도권을 줄 것인가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가서 뭐 한미정상회담 통해서 동맹을 다 확인했죠. 그러나 저는 그런 가운데 또 중국 가서도 아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제일 확인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미국, 일본과 교역량, 우리가 그것보다 중국과의 교역량이 더 크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중국이 어쨌든 일정 부분 패권을 갖다가 서서히 넓혀나가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너희는 중국의 일정 부분 역할을 갖다 인정해라. 또 중국을 향해서는 너희가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리딩 컨트리로서의 역할과 책임감을 다하라.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절묘한 등거리 외교라고 할까요? 균형 외교라고
갖거나 할 거예요. 중재자들 외교를 갖다가 표현될 것이고, 또 북한 문제가 있는지, 아까 육자회담 얘기하다 잠깐 전화하고 나오는 거 헷갈렸는데, 사실 이번에 보면 육자회담은, 육자회담 자체가 이미 2003년부터 시작된 육자회담이 중국이 나름대로 이쪽에서 지금 주재국이거든요. 역할. 러시아하고 일본을 좀 빼더라도 미국과 우리나라, 북한까지 돼 있는 가운데서 이른바 의장국으로서 일정으로 서서히 발언권을 확보하고 주장하는 뭐 그런 가운데 북한을 향해서는 계속 시진핑 주석이 얘기했던 것은 너 육자회담 반드시 얘기하라. 근데 이야기 끝내 가다 마지막 시진핑 만나면서 육자회담에 돌아갈 수도 있다. 근데 그 육자회담이라는 것이 북한이 말하는 육자회담이라는 것은 이미 작년에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헌법에 명기했어요. 지난해 4월달에 헌법 개정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미국도 최소한 북한이 핵을 내서 비핵화를 계속 거부하는 한 불안전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전제로 그것을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육자회담이 들어오라는 것이었고, 북한은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뭐 비핵화는 이미 우리는 핵 보유국이니까 이제 군축이라든가 평화회담을 위해서 육자회담에 들어갈 수도 있다 하는 입장인 상태에서 이번에 최용의 총정식 입장의 방중은 일단은 지금 뭔가 압박을 가해오고 보면 뭔가 자기들이 3차 핵실험 이후에 뭔가 대화라는 게 뭐 한두 달 대화가 아니라 아마 짧게는 한 4,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대화가 이제 진행될 텐데 그 단초를 마련해서 애쓰는 부분에 흔적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아까 김만은 박사님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간에 대화가 일단 시작되면 긴장은 수그러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보면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그런 걸 평가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식 주관께서 뭐 두 방향 중에서 어느 쪽이라고 좀 보느냐 이런 견해를 하시는데, 저는 그 특히 관련돼 있다고 하는 미국, 중국 또 우리 관련해서 큰 방향에서는 혹시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일 처리의 지금 단기적인 과제는 서로 다를 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 미국이나 중국은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것도 안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국계 핵 문제를 통제하는 수준만 가능하다면 그걸 보고 있지만은, 우리 내가 앞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저기 문제가 지금 가장 구체화된 것은 개성공단 문제로 구체화됐지만, 직접적인 문제 해결에 보이는 국민관계 있다는 비대칭적이었다. 현재 문제에 대한 인식과 과제도 중국이나 미국이 인식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 남쪽에서 인식하고 있는 건 다르다. 우리는 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고 있다면, 미국이나 중국은 크게 보면 비핵화하고 아니면 조금 더 줄이더라도 현재 수준에서 더 확산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중국이나 미국 수준에서의 북한 문제를 푸는 것 이상으로 우리 정부 또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역할과 과제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외곽 구도를 이용할 수 있을 뿐이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같은 전략도 아니다. 좀 이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북한은 세 가지 목표가 뚜렷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핵 보유 인정입니다. 왜냐하니까 계속 미국이나 중국은 비핵화를 얘기하지만은 북한에서는 국제정치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후방도 없다는 그런 금언을 갖다가 막 뼛속 깊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북한이 중국한테 가장 큰 배신감을 느꼈던 것은 1992년 한중수교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김일성 주석이 덩샤오핑을 만나갖고 이야기했을 때 덩샤오핑이 다들 냉결당했거든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국과 수교할 수밖에 없다. 뭐 이 대목에서 굉장히 큰 쇼크를 먹었고, 그런 쇼크가 결국 93년 NPT 탈퇴와 핵 개발로 이어진, 그 당시 이제 그 핵 개발을 주도했던 것은 총사령관이었던, 인민군 총사령관이었던 김정일이죠. 주석은 김일성이었고, 그래서 핵 보유 인정. 그렇기 때문에 국제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마지막 최후의 정치정국인 핵을 갖다가 한 5발이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의 체제를 갖다가 보호할 수 있다. 핵무기 인정. 두 번째는 체제 안정입니다. 이 체제 안정은 3대 이어지는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 그리고 그
김씨들을 갖다 옹호하고 있는 그런 리군, 리더 그룹들의 어떤 안전, 보장. 세 번째는 경제 개발이죠. 어쨌든 본인들이 미국이 봉쇄하고 있는 봉쇄선을 뚫고, 미국과 정상적인 국가 간의 어떤 관계를 갖다가 새로 이제 정립함으로써 IBRD라든지, IMF라든지, ADB라든지, 국제금융 시스템이 편입되고, 국제사회로부터 돈도 마음대로 빌릴 수 있고, 수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인민들 먹여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세 가지 원칙을 갖다가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빠른 시일 내 미국이 자기들의 핵 무기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인정해주는데, 핵 보트는 아마 북한이 여기서 내밀 수 있는 카드는 비확산으로서 비확산을 약속하는 쪽으로 그 어떻게 딜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핵은 갖고 있어. 봐라, 파키스탄, 인도도 핵 갖고 있어도 문제 없지 않느냐. 우리 그렇게 막가는 사람들 아니다. 그러면 우리 핵 보유는 인정하되 우리가 절대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통제 아래 확산은 우리가 분명히 약속, 비확산은 약속하겠다. 즉, 뭐 테러 집단이라든가 타, 제3국으로 기술을 이전한다든가 이런 걸 하겠다. 두 번째는 그 대신 너희가 우리 체제를 인정해 다오, 레짐을 인정해 다오. 세 번째는 돈 빌려다. 이런 방향을 놓고 미국과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앞으로도 5년, 10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북한이 핵 보유 입장이 뭐 이전에도 분명히 붙여놓은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미국 정부나 이제 우리 정부가 기존의 입장, 그러니까 이제 선비핵화, 이거를 이제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지금 삼는 거는 현실적이지는 못하다. 그런 점은 이제 판단이 들어요. 그거가 이제 그 비핵화를 전제로 한 이제 대화, 이거는 사실 이제 6차회담 때 당시에 이제 얘기가 이제 될 텐데, 그것이 이제 중단된 이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변했고, 그게 또 입장이 변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는 성사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지금 이제 희박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비핵화 문제까지 또는 그 북의 북한을 반핵보유국으로 어떻게 이거를 할 건가 하는 이런 문제, 이 문제도 이제는 좀 대화의 내용으로 대화 속에서 그 문제도 접근하고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이제 변화가 된 거 아닌가 이제 좀 이제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지금 미국이나 이제 우리 정부가 이번 그 북한의 그 대화 의사 표명 이거에 대해서 선비핵화 이 반응을 이제 전에처럼 이제 고수하고 있는 거 이거는 좀 그렇게 적극적인 어떤 그 풀어가는 방식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제는 그 문제까지도 대화를 통해서 그 속에서 논의하자는 쪽으로 이제는 조금 그 변화되는 어떤 그 대응의 모습을 좀 보여서 대화를 어떻게든 좀 성사시키는 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 미국, 중국, 북한의 관계와 남북 관계가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저는 그런 그 성격이 다른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시작했던 시기가 김대중 정부 시기가 아니었나라고 봅니다. 우리가 육자회담 무하, 남북 간의 관계를 투트에로 했던 것이, 사안 자체가 하나는 뭐 핵 문제가 하나는 남북 교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핵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국제적인 관계에서의 북한의 위상을 보는 것하고 당사자가 보는 것하고 그 두 가지 관계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봤다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지금 그것을 하나로 봐가지고 문제를 전혀 진전 못 시켰던 것이 이명박 정부죠. 사실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차원을 내부적으로 엉망한 사람들의 논리를 끌어 빌리면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인 인내하고 딱 같이 맞아 끌렸다. 오바마 정부 그 입장이 사실 현재도 거기에 따라서는 현재 북한이 그런 악순환을 벗어나지 않는 한 도저히 뭘 해줄 수 없다라고 그대로 가면 같은 입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착상태가 거기에 들어 안정이 되는 것인데 그 상태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우리 한반도 문제로 적극적으로 뭔가 풀 의지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 틀 속에서 다치가 버릴 건가에 따라서 향후 향도가 좀 달라질 것이다. 제가 차근하게 걱정되는 게 이게 방중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남북 관계가 있는 아주 그 표착 상태에서 출구가 잘 안 보이는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최영애가 중국에 가서 막 이거 저 대화 문제를 가지고 중국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을
신명을 노론하면서 막 그 적을 했잖아요. 상당히 뭐, 그 다양한. 날짜가 되겠나 모르겠어요. 네. 원제에는. 원제는 좀 먼저 있어요. 네. 그런 거 하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CSIS에서 협리하고 얘기 먼저 했어요. 그 북한에서도 박근혜 신명을 노론하면서 또 공격을 했거든요. 이게 아까 기사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두 사람 다 굉장히 이 자존심들이 그 만만찮은 그 좋은 집안에서 성장한 정치인이 왕정에 네. 그래서 이게 그 점점 더 상황이 더 꼬여가는 것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다시 5년 동안 또 제대로 된 대화도 못 해보고 시간만 허비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시간이 벌써 시작하고 한 50분 이상 됐기 때문에 요 정도 하고, 김용 대표 한 말씀.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이,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로서 어떤 사인을 주고 어떤 혈맹을 과시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북한 같은 경우도 중국과의 그 관계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지금 그 핵을 가지고서 상당히 그 긴장 상태가 있고 특히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면서 상당히 그 여러 가지로 그 북중 관계가 지금 상당히 어렵죠. 그 이전에 김일성 주석이 있을 때는 그야말로 서로 이 참전 동지들이니까 수시로 왔다 갔다 했고 그 김정일 위원장 있을 때도 7차례 중국을 왔다 그걸 했대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 그 제1위원장입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서고 나서는 한 번도 지금 이제 정상회담이 안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봤고 이번에 최영애 같은 경우도 그 정상회담의 어떤 선발자 역할도 있었다 하는데 시진핑 답을 안 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남북관계에서 어쨌든 중국을 뭔가 좀 이렇게 우리 쪽으로 끌어당기고 거기서 어떤 메시지와 압력자로 역할을 갖다가 하게끔 이렇게 그 하는데 이 기본적으로 그 중국은 이렇게 국가의 그 관계에서는 이 기본적인 관계가 혈맹이다. 그 다음에 그 북핵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아까 비약산 정도로는 저는 이 문제는 안 풀린다고 봅니다. 예, 그 우회, 우회. 예, 안 풀리고. 어쨌든 비핵화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비핵화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남북관계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전에 지금 물론 10년이 9.19 이후에 10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북이 그 이 핵 부분에 굉장히 발전이 지금 됐잖아요.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것을 그 성과 속에서 지금 비핵화를 다시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그 이상의 어떤 그를 갖다가 이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그것도 다시 뭐 못하냐는 없고 실제로 이 북의 문제라는 게 어떤 비핵화를 하고 동시적으로 뭔가를 진행하더라도 평화협정이나 여러 경제적 문제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하더라도 어쨌든 비핵화 부분이 풀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중국의 관계에서 중국이 지금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강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비핵화를 그 이렇게 그 이 뭐 자기들에 의해서 공동선언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북에 일정 정도의 어떤 갈등과 긴장 플렉스를 지금 하고 가고 있다. 이렇게 그 보여지는데 이 점에서 그 이, 제가 전에 그, 뭐야, 정동연 의장한테 그 이야기 들어보고 이러니까 당시 그때 자기가 통일부 장관이 이랬다는데 하여간에 이 북의 문제에서 한미 뭐, 예를 들면 북중 이렇게 다 있지만 이 사자 관계에서 이 육자회담 때도 그렇고 나만이,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적극적인 역할을 갖다가 해내느냐에 예를 들면 한미, 북중,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게 달려있다는 거고, 지금처럼, 이, 우리가 뭐, 기획이 이전에 대안 안 한다 해가지고, 우리는 모든 라인이 다 끊겨버리고, 어? 이렇게 뭐,
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뭐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이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 이해관계 하다가 아니면은 말고식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하고 전혀 다르다. 그래서 보다 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는가. 이게 어떤 이 전제 조건을 달지 않고, 예를 들면은 좀 거기에서 그 남한이 우리 정부가 어떤 좀 적극적인 역할을 갖다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또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좀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